자, 오늘은 브리즈번 해안가인 유넘에 놀러 왔습니다. 아이들과 강아지를 데리고 놀러 왔는데요. 자, 여기서 사용할 에어 소파를 한번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안 먹고 이렇게 아니 이렇게. 자, 바람이 지금 이쪽에서 제 왼쪽으로 불고 있거든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 그래서 제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람을 역으로 맞으면서 뛰면서 이 에어 소파에 바람을 넣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를 닫았고, 자, 지금 하나가 들어갔고요. 나머지 반대편 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끝을 말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말아서 공기가 팽창되게 만들어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말아있는 끝부분을 연결을 버클을 클립을 연결해 주시고요. 자, 그렇게 해서 바람이 넣은 거를 쓰시면 됩니다. 자, 한번 누워볼까요? 아, 좋다. 자, 에어 소파는 바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바람이, 아야, 땅스 기아파. 바람이, 시간, 아야, 조금씩 지나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금방 빠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참 동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에어소퍼 사용법을 보여드렸고요. 여러 가지 온라인 쇼핑에서 가격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렴한 걸 사셔서 사용하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정품인지 아닌지 모르거든요. 그냥 이베이에서 아주 제일 싼 걸로 샀어요. 배송은 거의 한 일주일에서 열흘 걸렸고요. 근데 한국 돈으로 만 원 정도로 구입해서 산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도 구매하셔가지고 한번 사용해보세요. 아주 좋습니다.